요맘때 먹어야 제맛 제철 음식 산지 직빵.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지 직빵의 에카판 산지 직빵의 얼굴 산지 직빵의 마스코트 미영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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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저요 할 말 있어요. 너 정말 징글징글하다. 귀 지척 뜰래? 너 정말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가란 말이야. 되는 일이 없어. 피디님한테 하는 얘기냐고요? 사실은요 피디님한테 하는 얘기도 선택을 많이 감독님. 아니요 피디님께 하는 얘기 아니죠. 이 겨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싹 가고요 봄이 오는 딱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딱 이게 눈에 감아보면요 이게 살짝 이 속눈썹 위로 이 따스한 햇발이 봄 햇발이 다 느껴지면서 그 공기도 맛이 있는 거 아세요? 살짝 혀를 살짝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공기의 맛을 한번 느껴보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아무것도 안 나요. 하지만 여튼 봄이 오는 그런 딱 느낌이 옵니다. 제가 그 봄의 정취를 따라서 온 곳은요 겨울 내내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봄이 됐을 때 하고 아우 아우 하고 딱 몸을 딱 내미는 그런 채소인데요. 뒤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쫙 있잖아요. 그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있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네,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를 찾으러 온 이곳은요. 이거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 청도에서도 한재의 미나리를 만나러 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놈의 그 피디님이 이거를 요즘에 짱구를 좀 구르셔가지고 어떻게 바로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냐고 바로 일하러 가라는 이 뜻이지. 오프닝 치고 그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아까우니까 일찍 들어갈수록 빨리 끝나고 없어요. 일찍 들어갈수록 훨씬 많이 일하는 거야. 아 얄짤없네. 사장님 나빠요, 피디님 나빠요. 하지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고요. 제가 정말 이 환경을 이겨내고 정말 즐기면서 이 미나리를 한번 제대로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야. 아, 미나리는 겨울의 추위를 버틴 뿌리에서 싹을 올려 봄볕에 줄기를 훌쩍 키우는 봄을 알리는 채소인데요. 겨울 동안 움츠림을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봄을 맞이하며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입니다. 미나리의 대표적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중금속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 음식과 함께 들어온 중금속을 흡수해서 체외로 배출해줍니다. 또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간염이나 황달,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미나리는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하여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미나리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없애며 정신을 맑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열이나 술을 마신 후에 생기는 열독을 치료하는 데도 쓰여왔습니다. 또 여성의 자궁 기능을 좋게 하여 자궁 출혈이나 냉대하혈을 치료하는 데도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칼로리는 거의 없으면서 이뇨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아이고, 등치가 큰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들어가는 거 자체가 허리가 일단 당기네. 다이어트 좀 해야 돼. 아,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아, 지금 미나리 베고 계신 거네요? 예. 오, 근데요, 저는요, 올 때 예. 이렇게 막 물이 차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물이 없네요. 한재는 네. 밤에는 이 바닥에 지하수를 이어가 논을 네. 만들고 아 밤에는 논이고 낮에는 바짝 말라가 밭이 된다.
밤에는 논이고 낮에는 밭이고.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냥 물을 가다 두시면 되지? 왜 말렸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한재 미나리가 네. 보면은 이 지금 좀 뿔잖아 밑이. 네. 그래 뿔게 하기 위해서 붉은 거는 이 밤낮 결로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이 밑에 이 약간 붉고 속이 차고. 아, 붉은색과 속이 찼다고요? 속을 보면은 다 차가 있지. 아, 진짜 차 속이 다 차 있지. 그리고 밤에 네. 밤낮 기온 차가 여기가 좀 딴 지역보다 네. 낮하고 밤에 기온 차이가 좀 심하다고. 아. 그리 미나리가 네. 이 지금 낮질 해도 사각사각 그잖아. 소리가 나요. 네. 그러면은 엄청 지금 천지 천지 미나리밭 천지인데 요즘 같이 바쁠 때에는 얼마나 수확을 하세요? 뭐 이제 바쁠 때는 손님 오는 거 봐가면서 네.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당일 당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아침에부터 이래가 한 열 대따불이 비고 네. 그래가 낮에 손님들 오면은 부족하면은 좀 더 비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과 동시에 다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최고 먼저 받은 데가 요 한재 미나리입니다. 무농약? 네. 좋네요, 그거. 네. 무농약. 일단 한재 전 지역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일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돼. 아, 마음 놓고. 네. 그러면 제가 무농약이어서 지금 이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해서 바로 요거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먹어도 돼. 아하,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먹어볼게요. 위에를 무농약이랬으니까 탁탁 털어가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날긴데. 향긋이 향긋 이렇게 향긋이. 그 지금 봄이 오는 소리가 나지요. 아삭 사삭한데 진짜 진해 미나리 향이 깊이 나고 아버님 요거 하나 씹으면 하루 종일 양치 안 해도 하루 종일 양치 안 해도 이 향긋은 때문에 저도 이거 몸을 알리는 채소 좀 베는 법 좀 배워 보려고 합니다 아버님. 근데 요 벨 때 네. 땅에 딱 대가 요래. 아~ 요런 식으로 요래 비야 돼. 아이 땅에 최대한 닿게 배라 이 네. 말씀이신 거구나. 요래 요래가 빌 때는 네. 저쪽을 밀고 네. 요래 요래 딱 놓고. 아이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버님. 한번 해봐. 아유, 이 정도야 제가 산지직방 지금 몇 회 차인데 요 정도 이렇게 딱 잡아가 이렇게 멀리 베면 안 되고 최대한 땅에 바깥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 딸려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씀이시죠? 에헤 이거라면 제가 여기 있는 비닐하우스 뭐 다 뺄 수 다 뺄 수 있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놈만 돼. 어, 요 요도 네. 끝 맞춰줘야 돼. 아 끝을 맞춰. 손에 시지 못 오게 돼 비봐. 에헤 에헤 에헤.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다르네요. 이렇게 베고 나니까 자국을 보니까 달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감 왔습니다. 느낌 왔어요. 제가 이거 우리 사장님의 오늘 손을 덜어들 바쁘시니까 제 편히 쉬시라고 이거를 다 베겠습니다.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래 비가 안 돼. 예? 이래 비가 안 돼. 이게 왜요? 똑같은 거 같은데 제가 안 돼. 봤을 때는 이거 하지 말고 네. 저 작업장에가 미나리 선별하러 가자. 저요? 예. 오자마자 잘린 거예요? 지금 제가 산지직방 그 7회차잖아요. 제가 못한다고 구박은 받았을지언정 바로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순진하러 가세요. 아 제가 이러다가 진짜 MC까지 잘릴 판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됐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유유 티티 티티 너무해 너무해 유유. 미나리들아 나 오자마자 잘렸어. 다른 직장 구하러 갈게. 그 미나리 선별하는 거 도와줘. 선별하는 데가 있어. 네? 좀 이따가 그 선별하는 데 간다. 또 오세요?
예. 아, 오시지 마시지 사장님. 제가 알아서 한테 안 오셨으면 좋겠. 오세요. 그, 어차피 가 선별하는 데 있어야지 또. 아, 네, 알겠어. 아이고, 또 손질하러 가서 혼나 했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 뵙겠습니다. 예. 네, 나가는 게 또 일이야.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거 따듬는, 저는 요만큼만 따듬으면 되나요? 어머님은 그만큼 따놓고 저는 요만큼. 초보자잖아요. 아하하하, 우리 어머니는 저의 한 네다섯 배, 저는 요만큼만, 오늘 요만큼만 네. 하게 해주세요. 어, 알려주세요. 아, 이거 잘 몰라요? 뭐, 제가 알면 이상, 제가 서울에, 이문동에 사는데, 어머니.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대충 연습은 하고 오셔야죠. 연습은 해봐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막 따듬다 왔잖아, 머리를. 아, 그거하고 틀린데, 완전히. 아, 완전 달라요? 그렇죠. 네. 이거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좀 알려주세요. 따듬을 때. 네. 요래 보시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네. 이거는 못 먹겠죠? 얘도 먹을 수 있고 얘도 먹을 수 있는 아니지.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좀 아까운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남는 거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맞아요. 이거 한 부단이 배우면은 네. 한 3분의 2는 버리고.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아까 허리를 아파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3분의 2를 배우면 뭘 먹고 아무쪼록 제가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정이만 걸러내라 이 말씀 맞으시죠? 네, 잘 다듬어야 네. 점심 줍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껏, 정성이 중요해. 정성껏 재보겠습니다. 네. 일단 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야, 이거 따듬는 거는 진짜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따듬는 것도 야, 기술이 필요하네. 이게 보는, 남자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근데 미나리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남자 보는 눈보다 미나리 보는 눈이 더 정확해야 돼. 아, 그래요? 남자 보는 눈보다 미나리 보는 눈이. 남자는 대충 봐도 돼, 여기 한지에서는. 우리 어머님은 제대로 된 분을 고르신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럼. 미나리를 잘 고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어머니. 올해로 32이거든요. 홍기가 찼어요.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데 어떤 남자를 골라야지 앞으로 살 때 걱정 안 하고 살까요? 잠깐만, 미나리 한번 봐봐. 네네. 한재 미나리처럼 이렇게 굵고 턴실턴실해야 돼. 굵고 턴실턴실하고? 어. 허벅지가 굵고 턴실턴실하고? 모든 면이. 야, 모든 면이 굵고 턴실턴실한 남자. 알겠네. 남자도 굵고 튼실하게, 미나리도 굵고 튼실하게. 너는 조금 너무 시들시들 부실한 남자 같아. 너는 좀 약간 메가리가 없어 보이고 부실한 남자는 저리 비켜. 이거 비키는 거 맞죠? 이거 아닌 거 맞죠? 어, 맞아. 어, 너 같은 남자 싫어? 제가 청도에 와서 남자 고르는 법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지? 어머니, 제가 진짜 현기증 나와가지고요. 사실은요, 제가요. 피디님 몰래 삼겹살을 저기 차에다가 챙겨왔거든요. 그거 제가 그거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주는 물량 조금 더 하고 네. 저기 가서 세척하고 네. 포장하고 아~ 그다음에 삼겹살 마음껏 먹으세요.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마음껏.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물량 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고 먹게.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제가 해야 될 거. 얼마큼 얼마큼 빨리 정해주세요. 자, 급해 급해. 나 마음이. 요만큼만 하세요. 아, 아까의 두 배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할게요. 네. 삼겹살을 위해 사람의 빨리 이것만 다듬으면 되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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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미영 씨 잠깐만. 네? 이거 뭐예요? 아, 아까 버리라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손님 드리겠어. 아, 참 안 되겠네. 네, 네. 그럼 저쪽에 가서 포상이나 한번 해봐요. 이거 이렇게 손님 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요? 그래. 아니, 이거 탈락이에요, 저? 탈락, 탈락. 아, 어디 가나 통과가 되는 게 없는데. 산지 아무나 이거 진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 옆에 세척하세요. 네, 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어머님이 저거를 하라 그랬는데 못 찾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속죄. 지금 이게 고기가 딱 보니까 삼겹살이시네. 네, 삼겹살. 어, 저 살짝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기요. 제가 저거 원래 따듬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거 막 따듬 고기 먹으려면 따듬고 씻고 포장하고 다 알아. 제가 못 참고 여기 잠깐 왔다. 저 한 입. 와, 이렇게. 아, 너무 좋으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나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에서 네.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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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이 해주면 좀 맛있습니다. 외지에서 따로 이렇게 미나리를 네. 먹기 위해서 네, 예, 예. 한지까지 오신 거예요? 네. 허, 야, 부산 분들이 인심 최고시네. 와, 이렇게 해서. 야, 미나리랑 같이 삼겹살이랑 싹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네. 되는 거 맞죠? 야, 이렇게 해서. 뜨거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입이라서 오 살짝 미나리를 구워가지고 삼겹살이랑 해가지고 입으로 그냥 와! 와! 누긴잖아! 누긴잖아! 와! 막 누긴잖아! 우리 애기도 먹고 있는데 미나리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모! 그, 어, 손 끝까지 다 한재 미나리가 최고! 아, 입맛만 버린대. 입맛만 한 개만 딱 들어가니까 입맛 풀칠이 딱. 아, 삼겹살이야, 삼겹살. 미나리 삼겹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저 그 사실 따듬는 거 다 잘렸거든요. 가서 이거 씻구는 거는 도와주라고 잘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 잘리면 이건 더 어려운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아니 저거는 이거는 내가 봐도 아무리 이거는 안 버려야 될 것 같은데도 버리라 그러고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버리라 그래. 그래서 자르는데 이건 그냥 씻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네. 저기서 이제 선별을 해가주면은 네. 여기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그 요런 거는 불량이잖아. 아. 그 요런 거 당이 더 까줘야 되는데. 아, 쭉정이도 이렇게 날려보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네. 마지막 손질하는 데이기 때문에. 아하, 마지막 검열을 받는 곳이군요. 네, 여기서 지하수가 음연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지하수예요? 예. 네. 그 일반 가정집에 네. 상수도 수도 이런 걸 갖고 아. 씻으면 또 이래 못 씻거든. 와 지하 아니 근데요 지금이 아무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 해도 네. 아직은 이렇게 이게 맨손으로 하시기는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 손 안 시리세요? 이 지하수 물이 네. 한 18도 정도 돼요. 18도요? 네. 아니 오늘 날씨가 5도 이한데 그래, 여기 물은 18도예요? 네. 그래 요걸로 와. 미나리도 키우고 네. 세척도 하고 네. 그래 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더 높으면 온천 되겠네. 18도면 상당히 따뜻한 물인데요. 아니 어디 저도 한번 그 미나리가 네. 딴 데는 하우스를 하면은 안에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 지하수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오. 난방비 절감도 되고 아니 씻는데도 요령이 좀 있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아버님. 요령 있지요. 네. 그냥 씻으면 다 한 클립 뿌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중간 좀 쥐고. 네, 한 좀 쥐고. 이 자꾸 털면은 네. 빠지게 돼 있어 지금. 오, 그러게 찌꺼기가 샥 날아가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흔들어서 촥 이게 빨래를 듯이 촥 한번 털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쫙 맞추시고. 여기 어렵다니까. 네. 착착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르듯이 갈라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싹싹싹싹 보내면서 착착 펼치면서 샥 스냅으로 타! 저 삼겹살 챙겨왔는데 그거 먹을 만큼만 좀 씻어가면 안 될까요? 포장도 해야 되는데 아직. 포장이요? 자, 먹을 만큼 씻어봐. 이따 씻어! 네. 씻어가지고 야 드디어 이러면 다 걸리잖아. 예. 이거 탈락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끝.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착착착착. 내 머리는 안 감았을지언정 미나리는 깨끗이 씻으리이다. 아 진짜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요 안 감았어요.
어젯밤에 그래도 어젯밤에 감았어요. 오늘 안 감았다 뿐이지. 다음부터 감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미나리 이거 다 치이쁘잖아. 네. 에이. 그래 요거 갖고 삼겹살 먹고. 먹어? 포장할 때 와. 먹고. 네. 와 먹자. 얻었습니다. 자 미나리 삼겹살이랑. 우와. 비디님요. 여기 사람들 다 삼겹살에 해가지고 미나리랑 이렇게 딱 구워 먹는 거 보셨죠? 제가요 이거요 딱 여기 와오면 이거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근을 엄청 먹으려고 두 근 이만큼이나 사왔다. 이거 좀 구워 먹읍시다. 아니 이거 봐봐. 내가 여기다가 불판에다가 미나리만 탁 구워 먹어봐. 이게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일까? 내가 이거 미나리만 먹고 미나리만 풀만 이렇게 뜯어먹는 것이 과연 시청자분들이 보고 아 저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게 기다리는 모습일까? 아니죠. 차고로 미나리랑 성자 같이 한 줄만 딱 한 줄만 한 줄 제일 큰 걸로 그럴 거다. 일단은 아, 두 분 사왔는데 한 줄 좀 팽이 그래도 한 줄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삼겹살 차 여기다가 구우면서 미나리리 한제 미나리를 생으로 같이 먹어도 되고 옆에다가 같이 구워 먹어도 되고 옆에다가 미나리를 촥 올려가지고 촥 미나리를 탁 올려서 이거를 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 삼겹살을 사서 내가 딱 이 그림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이게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림인데 내가 준비해가지고 딱 왔는데 딱 한 줄만 먹으라니까 아이고 맛있게라도 이거라도 뒤집나요? 지금 때 뒤집나요? 삼겹살은 딱 한 번만 뒤집어야 되거든. 딱 여러 번 뒤집으면 못 써. 딱 한 번만 이때 딱. 아하 이때였습니다. 삼겹살이 이때 뒤집는 거죠. 네 여기다가 미나리의 향이 촥 배게 미나리를 덮어주면서 미나리의 향을 샥 배게 가면서 야우 향이 이 스멜이 어머 삼겹 스멜과 이 미나리 스멜이 함께 만난 이 느낌. 한 줄은 진짜 내가 다 먹는 거야. 없어. 한 줄은 진짜 내가 허락해 주신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는 진짜. 일단 요 미나리들이 요거 미나리를 삼겹살 전에 얘를 한번 먹어봐야겠어, 내가. 탁. 이 삼겹스멜이 밴 이 미나리를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렇게 길어가지고 와! 미나리에 이 삼겹살 향이 싹 배서 미나리만 먹었는데도 삼겹살을 같이 먹은 듯한 느낌이 나고 이 향긋한 거에 약간 니글니글 그 한 맛이 함께 있으니까 난리 나는데? 이제 삼겹살과 함께 따라랑. 아하. 한 줄만 먹으렸다. 안 주려고 내가 한 줄을 통째로 구웠단 말이지. 안 잘랐단 말이지. 쌈장 묻혀가지고 미나리랑 같이 산지에서 먹는. 이야 이거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래도 어떻게 피디님 안 주려면 이렇게 먹는 수밖에 없는데 돼? 이거 돼? 딱 한 줄만 먹으라고 피디님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자르는 순간 분명히 이 사람이 먹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나 혼자 먹겠다 해서 그걸 한 줄 째려 먹는데 막 너무 힘들고 그런데 중간에서 포기할까? 자를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그럼 또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먹으려고 이렇게 침을 질질질질 그 파블로스에게 알아요. 먹을 거 보면 이렇게 침 질질 흘린 그것처럼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아 먹는 게 힘들었어요. 괜히 사람을 거 한 입만 먹으라서 사람 진짜 잘라서 맛있게 먹을 거는 진짜 삼겹살과 미나리 사투를 벌었네. 그래도 뭐 원 없이 많이 먹었으니까 남은 일을 또 도와드리러 제가 가야겠습니다. 자 갈게요. 겁나 뜨겁지? 이거는 내가 알 수 있지. 딱 이렇게 야 깔끔하게 이렇게 딱 포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 사장님 이렇게 싹 포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여기 이제 소비자분들 네 가져가기 편하게끔 네 소포장. 오, 진짜 깔끔하네요. 그래, 아까 씻을 때 하고 다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이유가. 네. 이 깨끗이 해야 돼. 제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거는 안 배워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담아만 주십시오. 제가 여기다 이거는 진짜 안 배워도 이거 봉투에 못 넣으면 이건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지. 이것도 얼어볼 건데. 이거 어려워요? 아니 지금도 다 거의 다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딱 오므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 근데 아버님 이걸 한 손 들으면 이게 한 손이 안 펴지고 한 손을 들으면 한 손이 안 펴지는데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거 맞아요? 그래 요래 나봐. 네. 얘가 네. 멀리 갖고 요래 쥐고 요 봐. 아 쥔 상태를 그 상태를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니 손이 한 사람이 할 수 손이 동시에 멀티플레이가 돼야 되네요 아버님. 이렇게 하면은 요래가 네 요래가 밑에 줄을 맞춰야 돼. 그래도 모양을 좀 이래 내야 돼. 모양을 이렇게 내가지고 야 이것도 잘렸죠. 와 이번에 진짜 처음 한지와서 처음으로 칭찬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제가 이제 삼겹살도 먹고 했는데요. 예. 이 미나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미나리 끝인가요? 뭐 다른 거 없나요? 아니 저희들이 네. 이 미나리를 갖고 네. 5차 산업 네. 뭐 비누 샴푸 아 비누 샴푸 엑기스 여러 가지를 가공해놨는 이제 홍보관이 있거든요. 홍보관이 있어요? 예. 보리 한 가보실래요? 홍보관 또 제가 구경해야죠. 왜냐면 구경할 때 동안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제가 구경하러 갈게요 선생님. 예. 가시다. 감사합니다. 예. 구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친절하게 생기신 우리 홍보관의 직원분이 계십니다. 제가요 예. 공부를 안 하는데요 미나리를 좀 제가 공부하려고 여기를 봤는데요 무농약 하고 이게 논푸르 페스티사이드 맞나요? 어려워. 맞아요? 무농약? 네. 무농약 인증도 있고 PGI 지리적 표시 이것도 두 개의 마크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마크예요? 이제 한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농약을 사용한다. 무농약 인증을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지리적 네. 표시제는 이제 이 한재 구역에서만 나오는 미나리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인증제도. 다른 데 아니라 예. 한재에서 무농약 딱 인증 받아가지고 딱 여기서 나는 거 쾅쾅쾅 도장으로 인증을 해주는 예. 그 마크군요. 예. 저는 미나리 가공품을 딴 데서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엄청 많아요. 네네. 딱 보아하니 이거는 먹는 것 같은데요. 먹는 거 맞지 이거? 네 맞습니다. 뭔가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나리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엑기스 예, 보통 이제 물에 타서 드시는 엑기스 아 예. 청 같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미나리의 좋은 성분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엑기스 청 미나리 예. 청이 있고 요건 또 뭐예요? 요건 미나리 흑초예요.
식초. 네. 그러니까 식초처럼 꿀꿀꿀꿀 먹을 수 있는 그 그렇게. 초를 만든 거네요. 근데 요 컵은 먹으라고 냅둔 컵 아니고 컵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먹으라고. 일단 냄새가 코가 뻥 뚫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어, 식초 원액이라 일단 우리 네. 우리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잘 드시네요. 오, 식초인데 괜찮아요. 저도 미나리 흑초 받으시오 따르시오. 저 선생님 어떻게 결정하나 안 보나고 그렇게 태평하게 돼. 어, 신대요. 그렇죠? 또 요거 옆에 청. 청은 좀 달달한 거 아닌가 이번에? 그렇죠. 달달하죠. 다행이네요. 네, 참고로 이것도 원액입니다. 아, 원액이에요. 자, 원액. 오, 이거는 진짜 달달한 향이 나네요. 어머, 청이 맞는데요. 그냥 뭐 다른 뭐 유자청 뭐 이런 거에서 맛볼 수 없었던 향긋한 향이. 오, 약간 약재 같은데 살짝 향긋한 향이 나서. 네. 오, 되게 맛이 독특한데. 네. 약간 그 땡기는 맛? 그런 맛이네요. 물에다가 탁 타가지고 여름에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탁 시원하게 막 매스청처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실 그 흑초 이런 거, 액, 뭐 청 이런 거를 원액을 그냥 이렇게 원샷 하진 않잖아요. 이게 뭐 섞어 먹거나 희석해서 먹지. 근데 저는 원액을 주시니까 탁 먹었을 때 어, 동공지진 되면서 뭔가 내 장에 그 불순물들이 쫙 내려가면서 내 묵은 그것들이 쫙 내려가면서 뭔가 해독이, 또 미나리 하면 해독이잖아. 해독이 쫙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먹고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니까, 밥을 먹으러 가니까 고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홍보관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제가 홍보관에 왜 왔냐면요, 홍보관에 안 오면요 제가 저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홍보관 오면요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네, 바이. 1+1은 미나리, 2+2는 미나리, 3+3은 미나리, 4+4는 막냠냠냠냠냠 미나리, 5+5는 미나리. 미나리 현상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깜짝 놀라셨어. 아, 우리 이 푸짐한 미나리 현상을 차려주신 이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음식들인 거예요? 일단 딱 보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는? 이거는 김밥에 삼겹살. 요즘에 여기서는 미나리 삼겹살 많이 먹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미나리 삼겹살 김밥. 아, 그냥 미나리 김밥이구나 했는데 이게 미나리 삼겹살 김밥인 거예요? 야, 요거는요? 요거는 미나리 듬뿍 들어간 가오리 무침.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가오리 무침.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네. 전. 전, 미나리 전. 그리고 요거는요? 네. 밥이랑 뭔가요? 네. 미나리 비빔밥. 아, 미나리 비빔밥이고요. 네. 요거는 미나리가 들어간 된장국 맞죠? 네. 아니, 여기까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호떡인데요. 네. 저희가 미나리 가루를 듬뿍 넣어가지고 미나리 호떡. 미나리 호떡이요? 이건 설마 미나리 빵 아니에요? 네, 맞아요. 미나리 빵은 또 어떻게 나오네요? 또 반죽을 네. 할 때 이제 미나리를 같이 넣어서 반죽한 그 즙을 내든지 미나리 가루를 첨가든지 해가지고. 이야, 오늘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하는 미나리 호떡에서부터 미나리 빵에서부터 미나리 비빔. 제가 이제 경건한 네. 마음으로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는 또 오늘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 눈 돌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 비빔밥에요. 야채가 뭐 다른 게 많이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냥 미나리랑 양념이랑 진짜 미나리 비빔밥 맞네요. 여기다가
밥을 딱 그 미나리 비빔밥을 먹을 때는요 그 치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비비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밥뚜껑이 있잖아요. 얘랑 얘를 탁 넣어가지고요 얘를 흔들어 제까지 미나리 비빔밥이 치대로 이게 비빔밥이 이렇게 따네 예예예 살 빠질 것 같아. 아 짜잔 와 비벼졌어요. 와 이거를 그냥 미나리 조금 넣고 미나리 비빔밥 한 게 아니라 듬뿍 그냥 밥이랑 미나 밥보다 미나리가 많아. 요거를 내 입 크기 요 정도? 아니야 내 입 크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이 정도 한번 먹어봅시다. 거기다가 미나리 된장찌개를 와 됐다 이건요 따단따단따 대한민국 따단따단따 대한민국 미나리 향이 싹 퍼지는데 대한민국 사람 힘이 불끈불끈 나게 만드는 미나리 된장국밥 미나리 비빔밥 힘이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이 밥심인데 미나리가 쫙 퍼지니까 와 생기 봄의 생기가 파이팅이 그냥 도네요. 야 요거는 김밥이요. 제가요 그냥 김밥에 미나리 넣고 있는데 삼겹살까지 놔주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삼겹살 김밥을 야 김밥은 젓가락으로 먹으면은 예의가 아니에요. 김밥은 손으로 먹어야지 제맛이거든요. 김밥을 맛있게 먹을 때는 요렇게 먹습니다. 살짝 얘는 지금 고기고 얘는 지금 미나리인데 와 이미 싹 빠졌으니까 제가 아까요 이놈 PD가 삼겹살 한 줄 줘가지고 먹었거든요. 이게 김밥으로 먹으니까 이거 진짜 대박 메뉴예요.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이거 대박 메뉴. 와 삼겹살 미나리 김밥 이거 대박 메뉴인데? 전이 와 보세요. 세상에 밀가루를 아끼고 미나리만 잔뜩 들어보신 거야. 전에 밀가루보다 미나리가 이렇게 더 많아요. 야 이거는요 한재 오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미나리 전을 뭐 맛을 한번 보입시다. 여기서 야 미나리 밀가루보다 미나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씨스루로 보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 골골 접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통으로 먹어도 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아 박수 제가 10초 안에 박수 3만 번 쳤습니다. 박수를 3만 번 부르는 맛 어떻게 전이 이거는요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전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미나리 한재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 전을 먹는 건데 와 술술 너무 부드러워서 술술 그냥 목에 술술 미나리가 그냥 술술 이렇게 넘어와요. 와 여기다가 딱 봐도 오늘의 메인이네 이게 미나리 가오리 무침입니다. 딱 여기는요 가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오리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가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상이잖아요. 가오리가 눈이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오리가 귀엽게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에는요 네 신랑 측 네 한재 미나리 군 오셨고요. 네 신부 측 네 미나리 양 둘이 다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만나주니까 이게 딱 만나가지고 궁합을 착 맞더니 사주가 잘 맞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합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둘이 딱 만났더니 내 입속으로 얘네들이 촤
엄마야. 무치대요. 가오리도 가오리지만 그 미나리가 향이 풍부하게 나야 돼요. 향이 진짜 진하게 나야 돼요. 막 다른 미나리, 그 우리 도시에서 보던 미나리가 향수 한 번 뿌린 미나리라면 이 산지, 한지 산지에서 먹는 이 미나리는요 미침에서 향수 한 열 번 뿌린 향 맛이 그만큼의 향이 팍 들어오는 순간 입맛에서 가오리랑 팍 하는 순간 야 이거 꼭 드셔봐야 됩니다. 이거 미나리 호떡은 생각을 unbelievable 생각을 못했어요. 미나리 호떡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 그 겉에 바삭바삭한 요게 미나리 분말을 넣어서 만들었다는데 호떡은 촥 요기를 딱 찢어지는 맛 아니겠습니까? 딱 요 맛 아니겠습니까? 싹 갈라지는데 색깔이 미나리 색이 나네. 살짝 미나리 색이 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먹는 거죠. 여기다가 먹는데 저는 저만의 비밀 레시피로 해가지고 호떡으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밑장을 깐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이상한 음식이지만 한번 해먹어볼게. 여기다가 미나리 가오리를 딱 패티로 딱 올려주는 거지. 피테로 미나리랑 가오리를 올려가지고 얘를 위아래로 싹 겹쳐가지고 이게 무슨 맛일지 나는 궁금했거든.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처럼 한번 우와! 저 맛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요 아까 가오리 무침이 가오리랑 미나리랑 결혼한 맛이잖아요. 이거는 호떡에다가 미나리 호떡에다가 미나리 가오리 무침을 같이 넣어서 햄버거를 먹으니까 국제 결혼한 맛! 국제 결혼한 맛이에요. 야 이거 되게 맛있네요? 이제 남은 것은요 미나리 빵이네요. 미나리 빵은 어떤 맛이? 아 이거 이모님이 데코로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미나리 묶으니까 머리띠 같이 예뻐가지고 머리띠 바꿔야겠다. 미나리로 미나리 머리띠로 섞은 다음에 미나리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색깔부터가 그 미나리를 갈아서 분말로 해서 넣었다 그러셨는데 미나리 색깔이 싹 나죠? 오 미나리 향이 나네요. 약간 쑥향 비슷하기도 하고 미나리 향이 납니다. 자 여기다가 살짝 잼을 올려주시고요. 약간 이렇게 머리띠도 싱그럽게 했으니까 약간 CF같이 미나리빵 한번 드셔보셨나요? 한재로 와서 미나리빵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미나리빵. 어, 드시러 오실 거죠? 아, 닭살보다. 우와. 빵이요. 한참 미나리 맛이 나요.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우리 피디님과 저처럼 막 극과 극, 앙숙, 막 물과 기름 절대로 우린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어울려요. 의외의 조합이에요. 잘 어울리네요. 저는요, 와, 요거 몇 개 챙겨가야 되나? 김밥이랑 몇 개 올라갈 때 먹으려고 몇 개 챙겨가가지고, 와, 여러분들, 한자에 오셔야지 이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요, 이 미나리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미나리를 사다가 이렇게 딱 줄기를 딱 베어가지고요 물에다가 푹 담가놓으면은 뿌리가 나면서 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 정도로요 그냥 뿌리만 걸쳤다가 하면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살아남는 그 강인함 마치 저 미영이처럼 이 산지 직방에서 살아남는 이 강인함 네 그런 강인함을 지닌 게 바로 미나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몸에 얼마나 좋겠냐고요. 보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 제철에 산지에서 싱싱하게 나는 그런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보약이죠.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보약을 요런데 이게 다 이 보약 이 보약 보약을 여기다 쟁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유막대 먹어야 제만 특전 음식 산지 지방. 미영이는요 다음에도요 맛있는 제철 보약 찾으러 갈 거거든요. 미영이와 함께 또 먹어요. 멸치볶음 간고등어 조림 참기름.